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브랜드는 스피나커, 모델명은 크로프트 3912입니다. 150개 한정으로 출시하는 이 모델은 유튜브 생활인의 시계 채널의 호스트이신 김생활님께서 스피나커와 협업을 통해 해당 모델의 디자인을 검수 및 참여하신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번 스피나커 모델의 경우 기존 스피나커 모델의 대부분에서 적용되었던 정키한 사이즈를 과감히 버리고 40mm가 채 되지 않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얇은 두께로서 손목이 얇은 한국식의 애호가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광의 챔퍼를 제외한 케이스의 전면부와 측면부가 사틴 브러쉬 처리되어 있는 케이스의 직경은 39mm이며 러브 드러그는 46.7mm입니다. 기존의 큼지막한 사이즈에서 벗어나 39mm라는 사이즈를 채택한 것을 보면 아시아권과 특히 한국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감이 약간 있어 보이는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는 짙은 고동색을 띠고 있으며 이 색감은 시계의 전반적인 인상에 잘 어울려 보입니다. 12시 방향에는 빈티지한 샌드 컬러의 야광 마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젤의 가장 큰 특징은 베젤의 눈금 숫자를 과감히 생략하여 이때까지 봐왔던 다이버 스타일의 시계로부터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과감한 시도가 해당 시계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해주는 것 같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코인엣지 처리된 120클릭의 단방향 베젤은 조작감이 견고하나 베젤의 두께가 얇으며 코인엣지가 상대적으로 미끄러운 편이라 손으로 조작하기에는 다른 큼지막한 다이버 시계 대비 조금 어려운 편이라 아쉽습니다. 무반사 코팅 처리된 사파이어 글래스 안쪽에는 블랙 컬러의 매트한 다이얼이 존재하고 있으며 6시 방향에는 스피나커의 로고와 방수 성능 및 셀프 와인딩 문구가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특히 셀프 와인딩 문구의 경우 튜더의 그것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6시 방향의 브랜드명을 포함한 문구들을 밀집시켜놓고 12시 방향에는 깔끔하게 비워두어 다이얼 자체에서도 기존 스피나커와는 다른 색다른 포인트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얼에 부착되어 있는 아플리케 인덱스는 다이얼 대비 큼지막한 빠형태직 사각형 인덱스와 도트 형태의 원형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어 입체감과 시인성을 동시에 챙겨주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인덱스답게 인덱스 내부에는 넓게 야광 도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핸즈의 경우 슈퍼루미노 바야광이 적용된 큼지막한 핸즈를 적용하였으며 인덱스의 큼지막한 사이즈와 대비하여 균형을 갖추고 있어 시원한 인상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초침은 롤리팝 형태의 초침을 채택하여 전반적으로 시원한 디자인의 귀여운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덱스와 핸즈에 처리된 브러쉬가 거칠어 보이고 야광 도료의 컬러감이 파티나 느낌을 내기 위해 억지스럽게 빈티지한 색감을 내보이고 있어 아쉬운 편입니다. 차라리 베젤에 위치한 야광점의 컬러감과 동일했더라면 시계의 전반적인 컬러감과 매치되어 조금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케이스의 전면부와 측면부에는 유광의 챔퍼를 처리해주어 심심하지 않고 입체감 있게 케이스의 마감을 처리해주었습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11.5mm로서 기존 스피나커의 컬렉션 대비 상당히 얇은 편이며 이는 리오타 9039 무브먼트를 채택함에 있어 스피나커에서 주력으로 사용하였던 농협 무브먼트 대비 두께감을 상당히 해소시켰습니다. 측면부를 따라 내려오는 러그는 자연스럽게 손목을 감싸줄 수 있도록 유려하게 뻗어내려가고 있으며 착용 시 자연스럽게 케이스백과 손목을 밀착시켜줄 수 있도록 처리해두었습니다. 케이스 측면부의 3시 방향에는 6.3mm 사이즈의 적절한 크기의 스크류 타입 크라운이 위치하고 있으며 크라운의 전면부에는 스피나커의 로고가 레이저 각인되어 있어 심심하지 않게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푸른 상태에서의 0단계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해킹 상태에서 바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논데이트 시계의 경우 고스트 포지션이 존재하는 시계들이 많지만 리오타 9039 무브먼트를 채택함으로써 고스트 포지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기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러그는 20mm로서 스트랩 교체에 용이한 러그 사이즈를 채택해주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탑재된 브레이슬릿의 경우 솔리드 엔드링크가 적용된 3연줄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모두 무광사틴 브러쉬 처리되어 있어
투러치로서 착용할 경우에도 번쩍거리는 유광의 브레이슬릿 대비 편안한 마음으로 착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브레이슬릿의 경우 링크간 공간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찰랑거림이 어느 정도 있지만 착용감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므로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클래스프는 미세 조정 링크를 제공하는 더블 락킹 폴드 오버 클래스프를 채택하였으며 탈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가격 대비 락킹되는 클래스프 피스가 다소 저렴한 느낌이 있어 살짝 아쉽습니다. 만약 제공되는 브레이슬릿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스피나커에서는 해당 모델의 디자인에 맞는 페러트루퍼 타입의 스트랩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취향껏 교체하시거나 기존 보유하고 계신 20mm 너비의 스트랩을 사용하여 입맛에 맞는 줄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류 타입의 솔리드백 케이스를 적용하여 150m의 방수 성능을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스피나커의 모델명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상징하는 고유번호를 레이저 각인해 두었습니다. 케이스의 내부에는 미오타 9039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오타 9039 무브먼트는 미오타 오토매틱 무브먼트 라인에서 프리미엄급 라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시간당 28,800회의 진동수와 4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호차의 경우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의 준수한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무브먼트의 경우에는 데이트 인디케이터가 없는 논데이트 무브먼트임에 따라 고스트 포지션 없는 논데이트 타임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김생활님께서 참여하신 이번 스피나커의 모델은 이때까지 출시되었던 그 어떠한 스피나커 모델보다 디자인 부분에서 혁신에 가까운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베젤과 다이얼에 비워둔 공간은 오히려 공간의 미학으로 느낄 정도로 매력있는 시계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인덱스와 핸즈의 거친 마감과 야광의 아쉬운 색감만 조금 개선이 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